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네, 역시 호소다는 인기가 없나 봐요. 조회수가 안 떠요. 제 블로그 할 때도 그랬어요. 제 얘기는 꼭 조회수가 안 뜹니다. 아, 잠시만요. 조회수가 안 떠요. 다른 애로 하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신도 인기가 많죠. 신도를 두 번째로 하면은 예, 이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 하나인 눈깔 사탕 할머니가 나옵니다. 예. 눈깔 사탕 할머니 예.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냐? 좋아, 그럼 얘기해보자. 내 이름은 신도 마코토. 잘 부탁한다. 그런데 너는 눈깔 사탕 할머니라는 얘기를 아냐? 눈깔 사탕 할머니는 옛날 학생용 문 앞에서 서 있었던 옛날에 자주 서 있던 할머니야. 5, 6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 꽤 유명했어. 나도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본건 아니야. 선생님들은 아직 알지 않을까. 그 눈깔 사탕 할머니는 마치 뭐 법의를 두른 마법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새빨간 후드가 붙은 로브를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고 있어. 이거 완전 수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 이 할머니 유명합니다. 이 게임에서 예, 레전드급. 예. 큰 메부리 코에는 콩 같은 거대한 사마귀가 붙어 있어. 완전 마녀 아니야, 이거. 턱은 초승달처럼 뾰족하고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야. 웃으면 이빨이 거의 없는 입으로 이상하게 긴 붉은 혓바닥이 보여.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또한 손에는 거대한 지팡이를 들고 있어. 뭐? 동화에 나오는 마법사 할머니 같지? 하지만 말이야, 그 할머니는 보기에 무섭지만 참 착해. 예, 의외로 착한 분입니다.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음에 드는 애나 쓸쓸해 보이는 애를 보면은 다가와. 그리고 해골 같은 손으로 손에 쥔 바구니에서 눈깔 사탕을 꺼내줘. 하나. 그리고 눈깔 사탕 아 그래서 눈깔 사탕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거야. 그 눈깔 사탕이 엄청 맛있어. 골프공 정도의 사이즈인데 볼 한가득 퍼지는 거대한 눈깔 사탕인데 그게 얼마나 맛있냐면은 입속이 녹아버릴 정도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달지도 않은 적당한 완전히 요리왕 할머니 예. 요리왕 비룡 적당히 조화된 맛의 하모니 무슨 몇 번을 봐도 이건 요리 만화야, 이거. 생각만 해도 침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아니, 나도 먹어본 건 아니야. 어디까지는 소문이지만 맛있을 것 같지. 나도, 아, 너도 먹고 싶다고 생각하니? 예, 이거 어떻게 되냐, 예. 추가된 루트로 해야 되잖아. 예, 잠시만요. 예, 계속 먹기 싫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 신도가, 예. 이 이야기가 좀 이게 제가 처음 했을 때 리뷰했을 때좀 갑자기 괴담이 아니라 무슨 미담이 나와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예. 전설이 됐습니다. 예. 먹고 싶지 않냐? 엄청 맛있는데? 거기다 그 사탕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야. 어때? 먹고 싶지? 몇 번이고 묻겠어. 나는 먹고 싶은데 안 먹음. 먹고 싶지 않다고? 뭔 소리야? 사실은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아님. 야, 삐졌어, 신도. 삐졌어. 에? 너 의외로 고집이 세구나. 이야기를 듣고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 놈은 처음이야. 어쩌면, 너 혹시 사탕에 싫냐? 예, 싫다고 해야 됩니다. 싫다. 그렇구나. 사탕이 싫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예. 인간은 근본은 착해요. 근본은 착한데, 예, 중요할 때 도망갑니다. 예. 사람을 배신해요. 예. 통수의 달인. 예. 하지만 아무리 사탕이 싫은 녀석이라도 그 눈깔 사탕 할머니의 사탕만은 절대 맛있다고 하던데. 사탕을 받은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도 있어. 사탕을 싫어하는데 맛있다고 한. 예, 분명. 예, 이런 얘기가 있어. 아, 이거 뭐야. 뭐라고 해야 되냐? 잠시만. 예. 예, 당시 1학년이었던 카타기리 사토코는 뭐 미인이라고 하기는 힘든 외모에 체형도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았어. 예. 예, 뭐 통통한 체형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단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과자랑 케이크를 먹어댔어. 그 결과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엄청난 충치에 걸렸어. 응. 그래서 얼마 동안 단 거를 먹지 못하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카타기리는 충치의 고통을 견디면서 교문으로 나가려고 했어. 그때 카타기리를 불러세우는 소리가 있었어. 너 혼자서 가니? 예, 아싸로 오해했어. 예. 이 할머니, 아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카타기리를. 예. 돌아보자. 거기에는 빨간 후드를 뒤집어 쓴 할머니가 서 있었어. 눈깔 사탕 할머니야. 아까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연기같이 갑자기 나타났어. 아, 눈깔 사탕 할머니! 예, 단걸 좋아하는 그녀는 당연히 눈깔 사탕 할머니의 소문도 알고 있었어.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거야. 이미 맛집 수준이야, 맛집. 맛집 할머니. 예, 할머니 맛집. 너단걸 좋아하지? 자, 이걸 줄게. 눈깔 사탕 할머니는 손에 쥔, 바구니에서 거대한 눈깔 사탕을 하나 꺼내들더니 카타기리의 손에 쥐어줬어. 맛있는 사탕이란다. 뺨이 녹아버릴 정도로 맛있지. 뭐 표현을 그 따위로. 예, 근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예. 이 게임에서 이거 먹고 안 맛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재료가 문제지, 재료가. 재료가 좀, 예, 진짜 눈깔입니다. 예. 그게 문제지.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주름살이 낀 입을 찡그리면서 웃었어. 사탕? 그렇게 생각한 순간 카타기리의 머리 안에 두통이 시작됐어. 충치잖아. 충치란 건 말이다. 단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지는 병이야. 그래?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그건 정말 괴롭지. 어떠냐, 구라타. 너는 충치로 고통받은 적이 있니? 있다, 없다. 네, 있긴 합니다. 예. 있음. 그러냐? 그럼 알겠구나. 그 고통을. 카타기리도 역시 괴로웠어. 그래서 말이다. 에이, 이딴 거! 하고 눈깔 사탕을 버려버렸어. 그냥 집에 가져갔다가 치료하고 먹어! 왜 버려? 왜?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지. 사탕은 유통기한이 길잖아. 순간 열이 치민 거야.
히앱! 할머니도 놀라가지고, 도망치듯이 어디론가 가버렸어. 예, 당연히 놀라겠죠. 에이, 젠장. 사람 마음, 심정도 모르고. 그때, 카타기리의 친구, 하라 에리코가 지나갔어. 예, 얘네들이, 제가 리뷰했던 그 미담의 주인공들이죠. 예. 카타기리랑 하라. 얘네들이 주인공인 얘기가 있어요. 예, 다른 버전. 그건 그냥 제 블로그를 보세요. 예. 구글에 빌트군 치면 나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눈깔 사탕 할머니라고 쳐도 나올 거예요. 샤토코, 무슨 짓이야? 아야, 왜 그러니? 응, 실은. 하고 아까 일어난 거를 말했어. 에? 너 눈깔 사탕 할머니의 사탕을 버렸어? 너무 큰 소리 내지 마. 이가 쑤신다. 너 뭔 소리야 지금? 아깝잖아. 그 사탕이라는 건 말이다. 하라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래. 눈깔 사탕 할머니의 사탕이라는 것은 그냥 맛있는 게 아니야. 그 사탕을 빨아먹은 자는 모두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거야. 예, 미담입니다. 예. 행복의 사탕. 묘하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뭘 해도 성공하게 된대. 공부를 못하던 놈은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운동을 못하던 애는 갑자기 스포츠맨으로 변신을 한대. 완전 뭐하는 사탕이야 이게. 그리고 핑크빛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꿈 같은 얘기지. 무지갯빛 꿈을 찾아서 쓰러져도. 에, 카타기리는 당황해서 사탕을 찾으러 주변을 뒤졌어.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 그 이후로 카타기리는 매일같이 눈깔 사탕 할머니를 계속 기다렸어. 하지만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졸업해버렸다. 예, 모처럼 찬 쓰고 왔는데 아깝지 않냐. 거기다 그녀의 충치는 몇 번 치료해도 바로 악화되곤 해. 소문으로는 지금도 치과에 다니고 있다고 해. 눈깔 사탕 할머니의 사탕을 버린 천벌이 내린 거 아니까. 그래? 그걸 버렸다고 그래? 행운은 다 놓치고 충치는 낫지도 않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거 아니냐. 나도 올해가 라스트 찬스인데 뭐 기대하지 않고 찾아보도록 하자. 만약 네가 눈깔 사탕 할머니를 만난다면 럭키야. 왜냐면 그건 마법의 사탕이니까. 아 맞다, 너 사탕이 싫다고 했지?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줘라. 뭘 줘 임마! 아무리 사탕이 싫어도 너한테 주겠냐 그런 사탕을? 바보도 아니고. 혹시라도 실수로 카타기리처럼 버리거나 그런 건 하지 마라. 아깝잖아. 알겠지? 그럼 여기서 내 이야기는 끝이야. 다음은 누구 차례지? 예, 별로 추가된 얘긴데 심플.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충고 아니야, 충고. 예. 일을 열심히 닦자, 뭐 그런 교훈이 있는, 예. 교훈을 주는 얘기야, 예. 평소에 일을 잘 닦자, 뭐 그런 거. 예, 아이, 왜 세이브하면 안 되잖아! 아, 잠시만. 다시 하려면 세이브하면 안 되잖아. 아이, 예.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음악은 원작이 더 나왔습니다. 음악이 훨씬 원작이 나왔는데 왜 테마가 이런 걸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다가 예, 사탕 싫어하냐? 라고 물을 때 예, 사탕 좋아한다고 하고 그래도 먹기 싫다 이러면은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해보죠 뭐. 먹고 싶지 않다.
먹고 싶다. 꺼져. 안 먹고 싶다는데 누가 날 말리냐? 예, 사탕은 좋아함. 사탕이 싫지 않다니. 그냥 멋대로 아닌가? 사실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먹고 싶지 않다. 예, 이러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신도 빡쳤어! 개빡침의 표정. 또 그런 소리 하냐, 너. 고집이 세네, 얘. 사실은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눈깔 사탕 할머니는 너 같은 배알이 뒤틀린 애한테 애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배알이 꼴린 자들의 앞에 나타났다고 해. 그 녀석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 유감이지만 그건 꽝이야. 그래. 만약 네가 눈깔사탕 할머니를 만난다고 하자. 나를 기다렸니?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 거냐? 에? 또 있어? 잠시만. 예, 그냥 아무거나 하래. 예.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 그렇겠지. 너라면 그렇게 답하겠지. 진심으로는 굉장히 만나고 싶었겠지만, 너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예.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아마노 자쿠를. 예. 뭔가 그러니까 말이죠. 진심하고 다르게 말하는, 예. 진심하고 다르게 그냥, 장난처럼 막 그냥 반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아마노 자쿠라고 합니다. 예. 자쿠였나? 아야, 몰라. 그런 사람들의 앞에 나타날 때, 눈깔사탕 할머니의 바구니 속은 아무것도 없어. 눈깔사탕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너 같은 애를 만날 때 눈깔사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 너의 눈은 진실을 바르게 비추고 있지 않아. 이 할머니는 무슨 독심술을 해. 그런 눈깔은 가져가도 소용이 없단다. 에? 그리고 눈깔사탕 할머니의 손이 너의 얼굴을 잡을 거야. 예? 너는, 예? 아, 그런 눈은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의미로 가져가는 거구나. 너는 그 눈을 빼앗기는 거야. 하하하. 예. 눈깔사탕 재료가 하필 눈깔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삐지지 마라. 만약의 얘기야. 하지만 말이야.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야.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선배는 굉장한, 속이 뒤틀린 사람으로서 유명했는데,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왜라니? 선글라스 밑에 얼굴을 보면은 바로 알겠지.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시커먼 구멍이 열려 있어. 예. 나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너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눈깔사탕 할머니를. 5, 6년 전까지는 실제로 있었다고 해. 소문은 그렇게 퍼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 오늘은 너 귀가가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다. 걱정해주고 있어.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나쁜 놈 아닙니다, 신도가. 단지 통수를 자칠 뿐. 예. 너 혼자서 돌아가냐? 그러면 조심해라. 자,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다음 놈, 나와. 예. 별로 추가된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예, 분량도 적고 해. 예, 저는 좋죠. 예. 고생을 덜 하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뭐 하지? 예.
순서상으로는, 예, 카자마를 해야 되는데, 카자마 얘기가 추가된 게 없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다음에 뵙겠습니다.